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응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제 몸과 입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본 시는 다윗이 창조의 신비와 인간의 영광을 노래한 시로서 창세기 1장에 언급된 창조 기사의 메아린 듯한 내용 때문에 창조시라기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찬양시의 반주에 포함되어서 찬양시의 그 범주에 포함됐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주제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는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는 성전 예배시나 장막절 축제와 같은 때 본 시를 낭독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예수 승천 기념일에 특별히 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본 시가 다윗의 저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일치하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 들에서 보았던 그 밤하늘의 달과 별들에 대한 감흥이 후에 하나님의 왕조 창조 섭리를 찬양하는 시로 발전해서 만들어졌으리라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노래하고 있는 본 시는 1절 2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부분과 또한 3절에서 9절 말씀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으뜸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이 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해서 암송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계시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호는 스스로 있는 자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인 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이란 뜻은 인간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악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나 젖먹이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자를 통해서 그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심으로 창조자의 이름을 부인하고 교만으로 잘난 체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절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년간의 목자 생활을 통해서 밤의 하늘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관찰의 근거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토록 감탄적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살펴보면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광활한 천체에 비해서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다윗은 크게 놀라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염려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인생을 만물 중에 으뜸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다음 구절들 5절과 8절의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인자란 앞절의 사랑과 똑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권고하시나이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카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주의 깊게 돌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을 주의 깊게 보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토록 사랑해 주시니까 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먼 것도 보지 못하고 아주 가까운 것도 보지 못해서 하늘의 별의 수도 알지 못하고 한평생 달고 다니는 자기의 눈썹도 눈썹의 수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에 관해에는 더욱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이건데 즉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해서 여러 측면에서 인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체학상으로 인간을 살펴보면 뉴욕대학의 교수 바이다 박사는 인간의 육체를 값으로 따진다면 불과 98%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다량의 석회질과 염분과 저 장난감 건축을 한번 쏠 수 있는 포타슘과 약 한 봉지 가량의 마그네슘 그리고 성냥 3,000개 가량의 인이 있고 큰 못 한 개 정도의 철분이 있답니다. 또 한 컵 정도의 설탕과 그리고 비누 5개 정도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값어치는 참으로 하찮은 것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달러의 가치도 안 되는 이 인간들이 서로 싸우며 시기하고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며 교만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학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 인간을 살펴보면 스핑크스 수수께끼에서 인간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에는 네 발로 다니고 낮에는 두 발로 다니고 저녁 때는 세 발로 다니는 동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한스 토마는 나 여기 왔으나 어디로부터인가를 모르노라 또 나 여기 있으나 무엇 때문에인지를 모르노라 그리고 나 여기 살았으나 그 수명을 모르노라 또한 나 가노라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자는 인간을 풍자적으로 평할 때 네 가지가 없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같습니까? 소년 시절에는 철이 없답니다. 소년 시절에는 철이 없고 또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장년 시절에는 정신이 없으며 노년 시절에는 형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란서의 종교 철학자 파스칼은 또 세 가지의 존재로 인간을 설명했습니다. 파스칼은 첫째 인간은 중간의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인간은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 중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순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한없이 위대한 존재인 반면에 또 한없이 비참한 존재인 거로 늘 유한과 무한을 한 몸에 지니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중심에는 천사와 악마가 함께 거하고 있는 모순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사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종착역은 어딥니까?
결국 죽음밖에는 없다고 이 파스칼은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철학자들도 인간에 대해서 제각기 평가를 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시원하게 그 대답을 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문학적으로 인간을 살펴보면 문학은 또 오랜 역사를 두고 수많은 모습으로 다채롭게 인간의 중심을 색칠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셰익스피어. 그는 셰익스피어가 본 인간상은 첫째 인간은 배우다 그거예요. 배우 인간으로 봤습니다. 인간은 너도나도 무대 위에서 광대 노릇을 하는 모습과 같다 이래서 배우 인간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한 인간으로 봤습니다. 세 번째는 비극의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까미가 본 인간상은 어떨까요? 첫째 까미는 무의미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하는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스트는 인간의 재에 대한 벌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수많은 질병과 환란 속에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존재라고 했으며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황하는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황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방황의 존재라고 까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본 인간은 인간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성경을 공부합니다. 또 이 답변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인간을 알 수 있는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본 인간은 피조의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영혼을 갖게 하셨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의 문명을 만들어낸 인간의 컴퓨터 두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살아 숨쉬는 심장이나 오장육부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고 했고 시편 94편 9절에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고 했으며 잠언 20장 12절에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첫 번째로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타락 그러면 먼저 선악과를 생각하게 되고 또 선악과 하면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다고 하셨으며 이것을 곧 원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티끌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죄는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제가 들어온 경로를 살펴보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귀로 말미암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또 뱀으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로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 인간들은 한마디로 해서 죄를 범하니까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또 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같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생각하고 짓는 우리의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남자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중노동의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사망의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의 고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생의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라고 하셨으며 또 인간의 삶은 더럽고 한없이 무사한 것이기에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했고 유대인의 관원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으며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문학적, 논리적, 종교적 표준에 도달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역시 중생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었으며 오직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롭다함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주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죄악 세상에서 악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악에도 동침하지 말며 도리어 그 죄악과 싸워 이김으로 저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수 있는 영광된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선별하여 지킬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계명을 부여하셨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에게 의지하기를 배우는 순간부터 자기의 본질적인 형상과 곧 완전한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축복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결코 인간을 구속하는 울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온 우주를 통치할 권리를 부여받은 우리 인간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상을 분명히 깨달아서 겸손하게 자신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닌 건설을 세상에 자신있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